안녕하세요. 카이스트 김종우 교수님 연구실 박준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저희 연구 주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연구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시그널 인테그리티 효과를 개선하기 위해 그래프 형태의 뉴럴 네트워크를 가지는 광학습으로 마이크로범프의 핀 배치를 최적화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연구의 배경과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후에는 핀 배치를 위해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알고리즘적으로 우수한 점들에 대한 검증, 또 실제 제품에 적용하였을 때 결과를 보여드리고, 실제로 시그널 인테그리티적인 개선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보여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범프는 고주파 시스템에 대한 솔루션인 2.5D 그리고 3D IC에서 다이 간에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흔히 쓰이는 패키징 기술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고집적 시스템의 대역폭을 위해서 HBM 및 그리고 GPU 밑에 인토포즈를 보시면 가로, 세로 굉장히 작은 면적, 6mm, 3mm, 그리고 27mm, 22mm 면적 안에 3800개, 또 27000개 이상의 범프들이 촘촘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촘촘하게 배치되어 있는 범프들에 의해서 보드의 시그널 인테그리티 문제가 야기됩니다. 우선, SI 문제로, 범프 간에 크로스톡이 있습니다. 또 이제 범프가 위아래로 플레인 사이에 끼게 되는데 이 플레인 레조넌스에 의해서 이 전자파가 방사되면서 이 레조넌스 포인트에 대해서 그 방사의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이런 시그널 인테그리티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현상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그널 파워그라운드 핀의 배치를 통해서 이런 효과들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연구들은 이핀 어사이먼트 문제를 또 다른 최적화 문제를 푸는 방식인 메타 휴리스틱적인 접근으로 푸는 연구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제네틱 알고리즘 그리고 시뮬레이티드 어닐링을 사용하였었는데요. 첫 번째 소개해 드리는 것은 핀 배치를 최적화로 문제로 놓고 그 최적화 문제에서의 오브젝티브 펑션을 Simultaneous Switching Noise를 최소화시키는 모델을 이용해서 문제 세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네틱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Simultaneous Switching Noise를 최소화하는 연구가 있었고요. 또 다른 연구로는 오브젝티브 펑션을 시그널 인테그리티 그리고 파워 인테그리티의 굉장히 간단한 매트릭으로 정의를 해서 핀들을 이제 골고루 퍼트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최적화 문제를 풀었습니다. 여기서 역시 제네틱 알고리즘, 즉 메타 휴리스틱적인 방법론을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메타 휴리스틱적인 방법론들을 사용을 하면 단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위의 연구들의 단점으로는 직사각형 그리드 형태의 핀 배치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실제 칩에서는 핀 배치가 굉장히 다양하고 실제 이 제한적인 요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키바우 리전 혹은 더미 볼들이 존재를 하게 된다면 중간에 핀들을 배치할 수 없는 구간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으로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메타 휴리스틱적인 방법론들은 문제를 매번 풀 때마다 처음부터 그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론적인 한계로 인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핀 배치를 하는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안한 방법론은 마이크로범프의
광학습을 이용해서 마이크로 범프의 배치 핏맵을 인풋으로 넣고 그래프 형태로 해서 인풋으로 넣고 아웃풋으로는 이런 핀 어사인먼트를 해주는 솔버를 얻게 되는 폴리시를 훈련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인공지능 문제를 구현하기 위해서 저도 이 핀 배치 문제를 최적화 문제로 정의하였습니다. 그래서 Maximal Independent Set이라고 하는 그래프 최적화 문제로 이 문제를 정의를 변형된 형태로 이 문제를 정의를 하였는데요. Maximal Independent Set라는 것은 그래프에서 인접하지 않는 노드의 수가 최대인 노드의 집합을 찾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프의 배열을 그래프로 나타내고 기존 Maximal Independent Set라는 문제를 푸는 강학습을 기존에 있던 MIS 문제를 푸는 강학습을 변형시켜서 핀 어사인먼트 문제에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한 강학습 방법론이 핀 어사인먼트 문제를 푸는데 어떻게 적용되고 설계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된 강학습 방법론은 칩 전체의 시그널 인테그리티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크로스톡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그널 핀들이 최대한 멀어지도록 배치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또 파워그라운드 핀들이 최대한 가깝게 분포가 되도록 하여서 인덕턴스를 밸런싱하고 리턴 패스의 이제 임피던스 디스컨티뉴티를 개선하도록 강학습을 설계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강학습의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액터 크리틱 구조의 강학습과 그리고 MDP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뉴럴 네트워크로는 그래프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MDP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MDP라는 것은 Markov Decision Process인데 강학습의 학습 방법, 목적, 프로세스를 정의를 합니다. 즉, MDP를 통해서 조합 최적화해서 핀 어사인먼트 문제를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MDP는 크게 State, Action, Transition, Reward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뒤에서 각각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ate의 경우는 그래프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노드들이 0, 1, 별 이 세 가지 상태로 정의가 됩니다. 이 각각의 의미는 0과 1일 때는 0일 때는 파워그라운드 핀, 1일 때는 시그널 핀으로 배정받은 노드고 별이라고 할 때 별의 의미는 default state라고 하여서 1, 0, 1 그러니까 파워그라운드 혹은 시그널 핀으로 배정받지 못한 노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default state에 관련돼서는 제가 기존 maximal independent set을 푸는 기존 강학습에서 소개되었던 개념이므로 그 논문에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스테이트가 그래프이기 때문에 가지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는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래프를 벡터화시키고 이 벡터화시킴으로 인해서 기존의 머신러닝 기법들을 통해 폴리시를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그래프 연산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노드 내부의 정보뿐만이 아니라 노드 간에 이제 서로 노드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 또한 벡터에 녹아들게 되기 때문에 더 우수한 학습 성능을 지니게 됩니다. 다음은 액션입니다. 액션은 비어있는 핀맵, 즉 그래프에 0과 1, 스테이트 혹은 파워그라운드 혹은 시그널 핀들을 채워넣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래프를 바둑판이라고 한다면 저희의 이 액션은 바둑알을 한 번, 한 알 놓는 것도 아니고 바둑알을 한 번에 꽉 채우는 것도 아닌 이제 트레인된 확률 분포에 의해서 바둑알이 한 번 흩뿌려지고 또 비어 있는 공간에 대해서 디폴트 스테이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흩뿌려지고 그래서 바둑판이 꽉 찰 때까지 여러 번 이렇게 흩뿌리는 즉 이 서브 액션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둑판이 꽉 차게 되면 한 번의 액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번의 액션이 끝난 후에 이 강화학습의 리워드를 계산하게 되는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다음은 트랜지션입니다. 트랜지션은 스테이트, 한 스테이트에서 다음 스테이트로 넘어갈 때 어떠한 확률에 의해서 혹은 어떠한 규칙에 의해서 다음 스테이트로 넘어가는지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되게 많은 경우 이 트랜지션이 굉장히 트리비얼한 단순한 트랜지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만 저의 경우 이 핀 배치를 함에 있어서 휴리스틱한 룰을 트랜지션을 통해서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휴리스틱한 룰을 추가를 해서 저희가 원하는 시그널 핀과 파워 그라운드 핀의 개수를 개수의 비율을 맞춰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액션에서 말씀드린 서브 액션이 한번 이루어지고 나면 이 정의된 휴리스틱 룰에 의해서 0과 1의 비율이 최대한 맞춰지도록 강제적으로 이 핀들의 배치를 이 핀들의 개수를 맞춰줍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저희의 이제 알고리즘이 저희가 타겟을 하는 저희가 원하는 시그널 핀 그리고 파워 그라운드 핀의 개수를 맞춰주게 됩니다. 다음은 리워드입니다. 리워드는 인접한 시그널 핀들 간의 개수 그러니까 시그널 핀들이 인접해 있는 경우들의 개수를 최대한 셉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시그널 핀들이 모여 있으면 크로스톡이 서로 안 좋아지기 때문에 시그널 핀들을 이 강화학습은 최대한 퍼뜨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널 핀들이 인접한 곳의 개수를 세서 그것에 대한 페널티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워드를 통해서 정의된 리워드를 통해서 시그널 핀과 파워 그라운드 핀들이 이렇게 골고루 배치가 되도록 하는 것을 설계하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제가 강학습 방금 MDP를 통해서 정의한 강학습이 알고리즘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우 제네틱 알고리즘 GA와 저희 강학습의 성능 평가를 진행을 하였고 이 대문자 N이 그래프의 크기를 나타내는데 그래프 노드의 개수가 100개, 500개, 1000개, 그리고 10000개까지에 이르기까지에 대한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OBJ, Objective Score를 통해서 이제 저희의 알고리즘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Objective Score가 작을수록 더 좋은 성능을 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이 그래프에서 모든 이 그래프 사이즈에 대해서 저희의 방법론이 제네틱 알고리즘, 메타유리스틱적인 방법보다 더 좋은 성능을 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브젝티브 스코어가 더 작기 때문에 또 이 GA 그리고 hours 옆에 있는 숫자들이 얼마나 많은 샘플들에서 이 답을 도출해내느냐 가장 좋은 이 샘플 솔루션을 얻어내느냐에 대한 것인데 이제 hours 저희 알고리즘을 통해서 하나의 샘플만 뽑아도 제네틱 알고리즘에서 3만 개의 샘플 중에서 가장 좋은 샘플
인 경우보다 성능이 더 좋음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시간도 훨씬 더 적게 걸린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옵티멜리티와 이제 저희 알고리즘이 더 빠르다라는 점을 보여드렸고, 다음은 스케일러빌리티입니다. 스케일러빌리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저희 오브젝티브 스코어의 경우는 그래프가 커질수록 이제 그것에 비례해서 오브젝티브 스코어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스케일러빌리티, 즉 문제가 스케일이 커짐에도 잘풀수 있느냐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오브젝티브 스코어와 그래프의 크기를 나누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스케일에 대해서 0.3이라는 수치가 계속 유지가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모든 스케일에 대해서 계속 항상 비슷한 성능을 유지를 하고 있다. 100개서부터 10,000개까지, 혹은 그 이후까지도 더 크게까지도 충분히 이 알고리즘은 더 효과적인 느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알고리즘이 어떠한 핀 배치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드립니다. 즉, 기존 연구들에서는 직사각형 형태의 이제 핀맵에 대해서만 적용을 할수 있었던 반면에, 저희 알고리즘은 이렇게 핀 배치 중간에 키바우 리전이 존재해도, 그리고 또핀 배치가 직사각형 형태가 아님에도 이렇게 핀 배치가 잘 됨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들의 경우는 양쪽 모두 총 96개의 핀들에 대한 배치, 그리고 시그널 핀 48개, 파워그라운드 핀 48개를 골고루 배치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저희 알고리즘이 굉장히 성능이 우수하고 기존의 메서드보다 더 실용적으로 적용이 될수 있다는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것을 실제 제품에 적용하였을 때의 모습을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HBM과 실리콘 인터포저 사이에 있는 핀맵에 저희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이 핀맵 중에서도 이 I/O가 굉장히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I/O 영역에 있는 단위 영역에 대해서 저희 알고리즘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JEDEC, 즉그 HBM 표준에 대해서 이제 나타내는 핀맵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제네틱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이 JEDEC 핀맵을 이 JEDEC 핀맵 배치를 한 것이고, 또 저희의 인공지능을 통한 광학습을 통한 폴리시에 의해서 배치된 모습이 마지막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가 이제 정의한 오브젝티브 스코어를 따져보면, 디폴트 제덱봇에 비해서는 저희 프로포스드 메서드가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띠고 있고, 제네틱 알고리즘보다도 더 좋습니다. 여기서 제네틱 알고리즘과 프로포스드 메서드의 오브젝티브 스코어가 비슷하게 나왔는데, 이는 핀의 개수가 현재는 168개, 좀 작은 스케일이기 때문에 제네틱 알고리즘과 저희의 방법론이 비슷한 성능을 띠지만, 이 스케일이 굉장히 커진다면 저희의 알고리즘이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낼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그널 인테그리티의 이제 문제들 중 하나인 크로스톡에 대한 것입니다. 위 핀맵들의 크로스톡을 이제 계산해서 나타낸 것인데요. 이 검정색 실선이 기존 제덱에 있는 크로스톡의 합시라고 한다면, 핀 하나가 느끼는 평균적인 크로스톡이라고 한다면, 저희 빨간색 실선이 훨씬 더 감소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메서드를 통해서 핀 배치가 된다면, 훨씬 더 적은 양의 평균적으로 훨씬 더 적은 양의 크로스톡을 느끼게 된다, 핀들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저희 연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저는 광학습을 이용해서 핀 어사이먼트를 최적화시키는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핀 최적화, 핀 배치라는 문제를 그래프 최적화 문제인 Maximal Independent Set의 변형된 형태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또, 이 Maximal Independent Set를 푸는 광학습을 MDP를 이제 수정을 함을 통해서 이렇게 핀 어사이먼트 문제를 광학습 문제로 정의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적으로는 저희 성능이 좋고 빠르고 또 이제 큰 그래프에 대해서도 효과적이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고정된 형태의 핀 배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어떠한 형태의 핀 배치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점까지 보여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제품에 적용을 하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SI가 적용이 되고 어떠한 모습으로 핀 배치가 되는지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